다 같이 할 수 있는 게 챌린지인데 신동이는 사람 못 하잖아. 그러니까. 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신동이 태워준다고? 진짜로? 손을 잡아. 자, 대야지 한 명 생겨서 좋아. 하나, 둘, 셋, 넷. 준비, 준비, 시작. 뭘로 왔어, 그냥? 전학은 아니잖아, 그러면. 전학이야? 등교했다니까, 오랜만에. 아, 그냥 등교. 네. 아니, 그러니까 전학으로 왔으면 계속 등교를 해야지. 왜 등교를 아니, 근데 삐져가지고 못 오겠더라고. 어, 너네, 왜? 너네 우리 빼고 사이판 갔다 왔지? 아, 야, 맞아. 네가 가자 했으면 갔을 거야? 야. 미미는 우리랑 같이 다녀온 것 같은데? 나 엄청 탔어. 나 진짜 탔어. 야, 상대적으로 옆에서 너무 하얗게 하고 나. 아니, 왜 지금. 아니, 저기. 애비 표정이, 표정이 또 유난히 또 하얗다. 아니, 많이 하얗네. 미미 바꾼 건 알겠는데. 어디 요즘 촬영을 해외로 다니는 거야? 네, 해외로도 좀 다녀오고 여행도 좀 그래, 나도 엄청 쉽게도 잘 타지? 잘 타고 태우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상승 자체가. 바다에서 노는 거 좋아. 근데 니네는 이거 할 얘기 많으니까 전학 신청. 야, 이게 뭐야? 왜? 거의 고음 약간인데 이거? 야, 저거 왜 이렇게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읽는데 한 시간 걸리겠어. 이게 뭐야, 이게? 내가 써요, 써이네. 엑셀 아니야, 엑셀. 아니, 우리 이번에는 전화 그래도 몇 번 왔었으니까 이번엔 생기부를 우리가 또 챙겨왔어. 생활기록부. 생활기록부. 생활기록부를 또 챙겨왔어. 그래. 아, 우리 그룹의 생활기록부를 본 거는 처음인데. 진짜 거기 네 번 나왔어. 우리가 처음이야? 생활기록부 첫 번째 항목에는 이제 인적과 학적 사항이라고 정하는데 학적 사항. 그룹명 오마이걸. 오마이걸. 데뷔년도 찾았다. 2015년 4월 21일. 야, 10년 차야? 10년 차. 대박. 아, 차 10년 차야. 눈물 나다 이런 거 들으면. 진짜? 아니 근데 왜냐면은 아이돌 10년은 뭔가 다르잖아. 다르지. 10년 동안 엄청나게 변했지. 엄청 많이. 근데 우리 외모는 다 똑같지 않아? 10년 동안? 표정 아니야. 확실히 아니야. 10년 전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확실히. 뭐가 제일 많이 바뀌었어? 10년 동안. 멤버들이랑 약간 좀 돈독해진 것 같고 그리고 멤버들이랑 사실 옛날엔 조금 피해하면서 약간 좀 배려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부딪히는 것 같아. 아, 싸우기도 해 그럼?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아이돌이 저 분위기도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많이 바뀌었을 거 아니야. 그렇지, 많이 전체적으로. 많이 바뀌었지, 어때? 그 얘기하려면 끝도 없지. 오늘 날밤 까도 그냥 시간이 하는데 그냥 흐름을 자연스럽게 좀 익히고 우리는 맞아. 데뷔 때 또 핸드폰이 아예 없었잖아. 요즘엔 핸드폰 중독자가 다 됐지만은 네, 그때는 핸드폰이 없어. 1등 해야. 맞아, 맞아. 옛날에는. 맞아. 막 그러고 그래야 하죠. 요즘 친구들은 그냥 휴대폰을 줘? 기본 베이스. 데뷔하면 바로 핸드폰 있더라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왜 우리가 그 신인 때 데뷔하잖아. 이렇게 막 우리 1등도 하고 미리 상상하잖아.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막 그렇게 다 이루어졌어? 웬만하면 다 이루어진 듯? 민민민민 운동도 많이 하고 민민만 이루어진 거 아니야? 아니 나오는 것 중에 느낌상 민민이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거 같은데 비밀 정원으로 그치? 음원 차트 1위 했잖아. 거기 더 대박이 나는 게 2년 뒤 2020년 18월 13일에 지상파 첫 1위 곡을 달성했습니다. 자, 강호동 씨가 설명할 거야 그 1위 곡. 네. 대단했지. 그치. 대단했지. 눈물바다 했잖아. 진짜 눈물바다 해가지고. 데뷔 후에 그게 아마 1500일 정도 조금 지났을 거야. 맞아. 저 써줬잖아. 지금은 지금 기록이 좀 깨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상파 1위까지 걸린 시간이 가장 오래된 걸그룹으로 맞아. 우리가 되게 많이 올라왔었어. 그때 1581일인가? 번지라는 곡이었잖아요. 번지. 거의 5년 가까이. 5년. 네. 호동이 형, 한번 번지 한번 보여주시죠. 어? 번지 한번 보여주시죠. 번지 죽어도 안 뛰어내린다. 그래, 그거. 나 뮤직비디오 그 번지 점프하는 걸 좋았어. 맞죠. 오히려 번지, 완벽하게 찾지, 손가락을 가득 들을까.
이때는 좀 소고기 좀 먹었어? 이때는 어땠어? 미리 했는데. 이때도 못 먹었어. 또 차트 확인했어? 기억이 없지, 소고기. 소고기에 대한 기억이 없어. 소고기 안 좋아하는 사장님이. 아, 좋아해. 회식에 대한 기억이 없어. 삼겹살 먹은 기억은 있어. 아, 삼겹살 먹었다. 삼겹살 먹었다. 회식을 잘 안 해? 그럼 소고기를 안 사줬네. 안 사줬네. 돼지고기는 많이 먹었다. 그때 그 많은 사랑을 받았을 때 공연도 더 할 수 있었고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 맞아요. 아, 맞아. 그때를 잘못 만났어. 시기가 아, 그 코로나 때구나. 아, 그 타이밍이야. 코로나 때문에. 살짝 설렜었네. 맞아. 설렜었대. 팬데믹이 터졌어.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할 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어. 다 터지고 있었대. 우리가 이제 행사를 못 하고 콘서트도 못 하고 그렇지. 이제 야 이게 외부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우린 피부로 느끼지 맞아. 못했지. 맞아. 인기를. 아. 맞아. 그래서 살짝 터지면서 던던 댄스 먹지. 돌핀이 난 진짜 최고인 것 같아. 돌핀이 제일 좋아. 돌핀. 아침에 들으면 하루 종일 딴 이것만 생각나고. 맞아. 그 덕분에 겸손해질 수 있었죠. 맞아. 덕분에. 그저까지는 막 어깨가 올라가서 썰려고 했는데. 뻥이 좀 찼을 수도 있지. 그렇지. 뻥이 좀 올라가서 아 우리 좀 잘 놀아서 그때 이렇게 하다가 다시 아 그래. 아니 그만 생각 또 하는 거잖아. 그렇지. 피부 느껴지는 그게 엄청 아쉽긴 한데. 그런 게 좀 필요해. 겸손해지는. 맞아요. 세 번째, 장의적 체험활동 상황? 여기에 이제 클래식 피디라고 하는데 이게 뭐야? 클래식 뭐 따로 클래식은 의미 있는 거야? 뭐야? 근데 이거를 바로 읽어야지. 뭐라고? 아, 클래식 어? 어렵잖아. 어. 그래, 클래식 바이다. 안 좋다, 바이다! 말이야. 클래식 어렵잖아. 클래식 바이다! 아니야. 아니야? 이게 뭐야? 클래시파이드. 클래시파이드라고 우리 이번 타이틀곡 제목이에요. 아, 클래시파이드. 좀 어렵다. 왜 클래식을 안 좋아하나? 무슨 뜻이지? 이게 뭐야? 이게 김일, 무슨 뜻이냐면 김일? 약간 김일해. 어, 역시 영철이 김일해. 똑띠. 아, 잉글리시 티처. 이 노래는 살짝 오마이걸이 이제 밝은 분위기도 있고 몽환의 분위기도 있는데 그치. 이번에 몽환. 어떤 분위기로 나올까? 많은 회의 끝에 몽환 아련의 베이스로 한 아, 몽환이야, 맞아. 그치만 에너지가 있고 밝은 미로의 곡으로 클래식 파이브라는 곡으로 나왔어요. 훔칠 수가 있나? 몽환 아리언의 밝고 언니 밝아? 그러니까 몽환 아리언의 에너지가 넘친다고? 성기 어떻게 되는 거야? 몽환 아리언의 에너지가 넘치면 메시지가 밝은 거지. 어? 그냥 포장을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면 돼. 아 포장을 포장 잘했다고 보면은 다양한 매력이 또 들어가 있는데 단 하나 없는 게 있어. 섹시가 없어. 맞아. 늘 섹시 밀었었잖아. 이거 컨셉이 섹시야. 그때 언니는 엉덩이로 문제야. 알 사람들은 다 알 거야. 내가 섹시한 거를. 아 섹시라서. 아 섹시라서. 근데 포기했어. 포기할 것도 없어. 이게 요즘 섹시 거기 포기할 것도 없었어 사실. 원래 섹시가 없었어. 맞아. 괜찮아. 근데 이거 빨갛게 했는데. 클래시파이드 우리가 또 뮤직비디오로 찍을 때. 아, 약간 인형인 듯? 약간 이렇게 좀 초점 없는 그런 연기를 조금 했었어야 했는데 언니가 하나도 인형인데 섹시를 못 버리는 거지. 그렇게 막 다 같이 모여서 어? 어? 약간 이런 게 있는 혼자 혼자 혼자만 시작한 거야. 다들 이래야 되는데 어, 알아 이게 뭔지 알 것 같아. 개숨치래. 내가 언제 그렇게 눈을 그렇게 떨었니? 보여드려봐. 한번 보여줘봐. 어, 그 우리가 몽환적인지 섹시한지 봐줄게. 근데 진짜로 반할 수도 있는데 어떡해? 어? 한번 해봐. 해볼게요. 누가 반한다고? 어. 반할 수도 조심해라, 있어? 다들. 정훈이 조심해라. 정신 바짝 차려라. 세신랑 조심해라. 세신랑 다들 잡아라. 나간다, 섹시 나간다. 나간다. 셋, 둘, 셋, 넷. 좋은 것만 기억해줘 나의 소중한 아. 긴장 안 하겠다. 슬로우 걸렸어. 슬로우 걸렸어. 아, 이거야. 아, 잘한다. 너무 오래 보니까 살짝 무섭다. 마지막에 너무 계속 오래 보니까 살짝 무서웠어. 살짝 무서워. 나 어때? 느낌 살짝 있네, 이렇게 마지막에. 원래 그럼 정석 표정은 어떤 거였는데, 여러분? 혹시 잘할 될 거 아니야? 너 해봐라, 이거. 어,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건데. 원래 표정이. 몽환. 그래, 몽환. 몽환을 좀 보여줘. 언니 간 거 나의 소중한. 어디 볼까? 나의 소중한. 우리 막. 영철이 널 보고 할게. 어머. 영철이 널 보고 할게. 어머. 표정이 안 나올 텐데. 진짜 별나다. 나의 소중한 영나. 뭔지 알겠다. 뭔지 알겠다고 생각해. 지그시. 지그시.
지금 아 인형 같은 느낌이네. 이 느낌이네. 딱 조개 딱 정석이구나. 나랑 똑같지 않아 방금? 아니 보니까 유아는 뭔가 그 초점이 살짝 없는 듯한 그 인형의 느낌이 있는데 효정이는 나를 바라봐줘. 이 느낌이 있어. 아, 미미네. 내가 볼 때 딴 생보다 제일 지금 걱정은 효정이보다 더 걱정은 미미가. 그거는 사실 미미가 섹시파잖아. 지금 몽환이. 아무래도 약간 조금 쎄 보인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가지고 몽환하면 약간 누구 잡아먹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 약간 아련하게 하는 거예요. 아련. 이야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안무가 나의 소중한 너. 약간 저기 어디 처음에 포인트 안무가 이거야? 맞아. 근데 우리가 이름을 못 정했다. 유한테 응 숙제를 했잖아 쌤이. 우리가 지어줄게. 이름은 장명 잘해. 아, 그러면 지어줄 테니까 지어줄래. 그래. 좋다. 그러면 우리가 약간 그네타는 안무가 있거든. 한번 보고 좀. 그네면 뭐 춘향이 챌린지. 아니야? 이거 진짜. 아, 춘향이 가자. 남원 챌린지 뭐 이런. 거. 노래 보여주는 거야? 오케이. 그래요. 좋지. 이번에 되게 합을 맞추는 게 많아. 일단 그네 한 번 먼저 보여줄게요. 그네. 네. 자, 음악 주세요. 아, 음악이라고. 아, 노래 몽환적이네. 이렇게 끌어주는 거? 네. 이게 그네 안무. 그게 그네 안무예요. 야, 이거를 근데 너무 힘들겠는데? 어떻게 따라해?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다음날 못 걸었어. 누가 힘든 거야? 타는 사람이 힘든 거야? 아니면 타는 사람이. 이게 우리가 버텨야 돼. 여기까지 버틴 다음에 다시 올라가야 돼서. 아, 진짜? 챌린지라는 거는 다 같이 할 수 있는 게 챌린지인데 신동 이런 사람 못 하잖아, 그러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진짜로? 태우주가 한번 해볼래? 내가? 말도 안 돼. 진짜로? 야, 안 될 거야. 야, 너네 날 가서 폭주하는데. 손을 잡아. 계약이 한 번 생겨졌어. 오케이. 제주 그립니다. 야, 그립다고 잖아. 야, 어느 발이야? 이 발이야? 이렇게. 야, 신동이 거의 벽돌폰 수준이야. 발로? 뒤로 앉았다가 붕 가는 거지. 오케이, 살짝 대각선으로. 자, 준비 시작. 자, 너네 결혼식에 오면은 신랑 입장 딱. 입장 챌린지. 신랑 입장 챌린지. 야, 난 대신 가벼운 거. 짠다. 내가 해줄게. 이렇게. 그렇지. 자, 여러분들 박수를 짝 내주시고요. 오늘의 신랑 입장. 오늘 신랑의 입장이에요. 신부가 결혼식에 참석을 안 한 이유는 아니, 그 비행기 다 예약해놨는데. 미안해요. 못하겠어요. 생각해봤더니. 시간 잘 나왔다. 근데 좀 안무가 좀 무용 같다. 이번에 엘레강스함이 포인트야. 우아함과 엘레강스함. 클로저 이런 맞아. 아니 근데 우리 이렇게 감질나게 이렇게만 보여주지 말고 실제로 우리 한번 보자. 한번 보자. 재수 씨가 집에서 모니터를 많이 한다는 거. 스파르타식으로. 그래. 음악 딱 주세요.
오케이. 열심히 한 흔적이 보이네. 색깔이 확실히 있어. 아, 야. 너네 여자는 잘 맞는구나. 보통 이 정도 짜리면 안 맞는데. 10년 차면 안 맞아요. 열심히 하고 있어. 아니, 근데 이게 이어서 이제 또 단체 활동에 유닛 활동도 적어놨어. 이거 너희들 예전에 그거 막 원숭이 뭐 알러지. 아니 유닛 활동이 뭐야 이게? 바나나 알러지. 이게 몇 년 전이지? 18년도니까 2년 전. 아 이거 몇 명이 한 거야 유닛? 세 명. 유빈, 아린. 왜 이렇게 셋이 하게 된 거야? 맞아. 아니 내가 보기엔 효정이는 하고 싶었을 거 같아. 아린이는 뭔가 막내니까 그렇지, 있었을 그렇지. 거 같고. 맞아. 유빈이가 애매한데? 뭐 가위바위보 져서 했나? 모르겠어. 아직까지도 의문이야. 나도 의문이야. 그게 원숭이 귀도 달아야 되고. 맞아. 꼬리도 달았어. 달았어. 맞아. 꼬리도 달았어. 내 생각에 제일 큐티큐티한 멤버들이 하지 않았을까. 귀여운 멤버들. 그럼 컨셉 듣고 좀 당황했겠네. 꽤나 당황했지. 왜 너가 당황했지? 야, 이렇게 먼 산을 보면서 얘기해. 유아 아직 체력이 안 돌아온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싶어도. 알러지가 있는 원숭이들이 이 세 명인 거야. 나는 알러지가 없는 원숭이였어. 스토리가 있어. 스토리가 있구나, 세계관이 있구나. 바나나를 못 먹는 알러지가 있는 원숭이들은 슬프잖아. 그거에 대한 노래를 쓴 곡이야. 근데 나는 바나나를 먹을 수 있어서 쩔이었어. 사연이 있네. 쩔이? 아니 그럼 나머지 멤버들도 등장은 하는 거야? 등장은 해. 오, 뮤직비디오 나오지? 진짜 짧게. 아니 음악 방송을 같이 했어. 진짜로? 사파리 옷 입었네. 솔리스 그거 아니야? 아 귀여워. 우리 애기였다. 진짜 애기였다. 나도 잘한다. 그거네. 진짜. 미미야? 뭐야? 이러고 나가? 이게 끝이야? 이거 하고 나가. 이거 하려고 이거 하려고 새벽부터 같이 준비했어. 같이 해서 받고 옷 입고 이렇게 일주일을 다니고 이러고 나가 그냥. 얘네 사이 진짜 좋다. 얘네 사장님이 뭘 도전을 많이 했구나. 맞아. 이 사장님 싫어하는 게 아니고 자기 콘서트 할 때도 파일만 바꿔서 계속 해보지 그랬어. 그럴까? 뭘로? 두리안 알러지 원숭이. 두리안 토마토 알러지 원숭이. 두리안은 알러지 많아. 나도 내 집에서 두리안 알러지 많아. 두리안 너무 좋아해. 두리안 좋아해? 나 두리안 진짜 좋아해. 진짜? 진짜? 무슨 맛이야? 원래 사서 먹는 거야 그거. 아니야 너 어쩌고 훔쳐 먹는 거야? 자 다음은 우리 자유활동 상황. 홍이랑은 외쳤어 흙바닥에서? 아 그때는 그때 더 먹고 가라는 프로그램을 같이 했었거든. 그때 호동이가 막 쌀쌀게 하다가 아무래도 나는 손을 잡으면 대충 그 사람의 성향들을 대충 알게 되더라고. 내가 올해 한 20년 넘게 춤을 추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내가 한번 잡아보고 싶다 그랬더니 잡았는데 내가 좀 놀랐어. 왜? 너무 배려심이 없지. 아니 왜 놀랐어 그거? 이딴 게 국민 음식? 아니 정말 아내가 엑스레이가 이렇게 나오듯이 정말 그 안에 배려, 친절, 섬세함, 양보 라는 게 나는 너무 느껴져서 정말 확실히 운동도 했고 저런 센스가 있다라는 걸 정의감 많이 잘못 보네. 이게 파트너 춤이잖아.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공연, 우리가 지금 하는 랑데부도 내가 처음에 살살을 추다가 생각났던 어떤 원한을 가지고 이렇게 갓세게 된 거야, 이번 연극이. 나는 이제 원한자로 참여가 된 거야, 이번 연극이. 그때 했던 것 중이야. 우리 사실은 신동도 만만치 않거든. 살사와. 살사를 끝내줄 거니까. 그래. 저기가 한번 신동 손 한번 잡아봐. 춤을 남자가 리드하는 춤인데. 리드. 그래. 사실 리드. 되게, 아, 되게 솔직히 얘기하면. 살사. 내가 스무 살 때 살사를 좀 배웠었어. 아니 근데 너무 다 까먹었어. 지금은 살 빼가 됐지만 그때는 살사 전문이었어. 아니 진짜 제가 잘 잡을 수 있을까요?
이 바닥보다 오늘 진짜 살살 빠져 내 신발도 좀 줘봐. 아 신발이 있어? 미는 맞나? 잡아주이소. 네. 아유 나는 어디 나오면 잡아주이소. 살살 안 치고 싶은데 동희가 굉장히 궁금해서 하고 싶은데. 근데 사실 나도 지금 배운 지가 한 20년이 돼서 그때 당시 배웠던 게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일단은 한번 해볼게. 그냥 느낌만 내는 거야. 자 음악 주세요. 이렇게 잘 맞는 파트너를 본 적 없어. 동희도 진짜 잘 맞았어. 더 있겠지. 잡아. 잡아보니까 어떤 사람이었어? 신동은 정말 신동입니다. 아~ 그렇지. 아~ 아니, 동희는 어땠어? 근데 사실 난 살사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게 살사 선생님이 이 텐션이라 그랬거든. 사실 잘 안 보이겠지만 서로 밀어줘야 그 힘이 딱 오거든. 근데 아까 봤어? 제가 밀고 당기는데 그걸 계속 가지고 놀더라. 아, 너무 잘해. 내가 너무 놀랐어.